문화예술축제 이데일리 문화대상이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. 올해 10주년을 맞은 이데일리 문화대상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6개 부문별 공연에 대해 시상했습니다. 대상의 영예는 해금 앙상블, 세 딸매 국악 공연 세 번째 이야기가 안았습니다.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지난 10년간 문화예술계의 역할을 한 만큼 또 다른 10년을 위해 앞으로도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자 가수 김호중, ATG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,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등도 참석했습니다.